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형건설의 재무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 개시가 공식 확정됐습니다. 채권단 투표 결과 96% 이상이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했습니다. 산업은행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태형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형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관련해 어제 자정까지 진행한 1차 채권자 협의회 결과를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채권단 96.1%의 동의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워크아웃 개시 요건은 찬성률 최소 75%인데 이를 훌쩍 넘긴 겁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서 태형건설 채권자 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서 상환을 유예합니다. 이 기간 동안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자산부채 실사를 벌이면서 존속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건데요. 태형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또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산업은행은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기업 개선 계획에는 채무 조정 방안, 신규 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고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인 제2차 협의회에서 이를 의결합니다. 워크아웃 개시로 PF 사업장 처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합니다. 사업장별로 PF 대주단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예정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아직 공사가 시작하지 않은 곳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일단 워크아웃 개시로 태형건설이 고비는 넘겼지만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 채무 등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앞서 채권단이 경고한 대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채권 행사는 유예되지만 인건비와 공사비 지급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태형건설이 갚아야 합니다. 산업은행은 자금관리단을 태형건설에 파견하고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한다면 협의회도 태형건설이 PF 사업장을 포함해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